아, 이거 방송에 내보낼까요? 예. 네. 지금, 그럼, 지금, 저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스피커폰으로 하고,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는, 그거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하세요. 네, 잠시만요. 저희 구독자 이상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그, 질병관리청에 항의전을 하셨대요. 거기서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CF를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 네. 앞에 네. 마치 항의 전화를 하라는 듯 네. 이렇게 그 질본청에 그 중대본에 네.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메모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셀트리온 주던데 이렇게 그 발표를 네. 네. 아무 그 고민 없이 그러니까 좀 너무 섣부르게 성급하게 그렇죠. 세포 실험 단계였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네. 어떡하냐? 예. 이거 그 당신들 그입 한번 잘못 놀리고 하는 거에 예.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 그렇죠. 취지에 빠져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왜 신중하게 하지 않고 네. 섣부르게 그런 것들을 한번 의논해 봤냐 그랬더니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하는 말이 네. 왜 리스크 있는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그 네. 본인 잘못을 갖다가 왜 여기 와 가지고 얘기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주식 또 이르 주식이 내려간 것도 내려간 거지만 네. 그 섣부른 판단에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대한 성토를 하는 거라고 지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예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예. 팀장님 당신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대본 단체한테 내가 어필을 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막 끊는다고 막 이제 하면서 예. 막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 그래도 기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도 되냐?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실험실에서 그거를 발표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말고. 네. 그러면은 자기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할 말이 없다고 근데 그럼 할 말이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끔 네. 그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끔 연결시켜 달라 그러니까는 네. 자기는 뭐 그럴 마음도 없고 이제 저한테 오히려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예.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뜻의 의미를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윗선에다가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발표를 그렇죠. 하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셀트리온에서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좋은 그런 것들은 왜 기사도 내지도 않고 발표도 하지 그렇죠. 않으면서 예. 그리고 먼저도 하나 그뭐 무의미한 실험 결과라고 했는데 어떤 그렇죠. 변이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남아공발 변이에요, 그게. 남아공발 예. 변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그러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정정되지 않았냐 그렇죠. 효과가 예.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네. 그 제가 말한 걸 어필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전화 항의하는 사람 한 네. 명도 없었냐니까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면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윗선에다가 그럼 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해 주겠다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끊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혼자만 그렇게 항의하는 예, 것보다 맞습니다. 여러 명이 예. 이제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귀찮아서라도 예. 먹힐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500분 넘게 지금 시청하고 있거든요. 이상태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점점 더이 가내 수공업 유튜브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그 댓글에 올려주신 거 제가 커뮤니티 네네. 게시판에 그 사람 전화번호 공지해서 우리 예예. 주주분들이 뭐 예예. 우리가 진짜 당한 거에 뭐
1%, 2%라도 갚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전화 통해 불나게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수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